어? 아, 여자. 잘했습니다. 어머나. 직접 다 디자인하신 거죠? 디자인하고. 디자인하고. 이뻐. 너무 이뻐. 울림에도. 부모님들 위해서 엘베. 배려, 배려. 우와! 사우나가 있어? 네. 어때? 안녕하세요. 전설의 딸 재벌집 누나들. 아, 조카들도 들어오고. 와, 우리 둥이 돌았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모임이 절반밖에 안 모인 거다. 근데 보기가 너무 좋았어. 뭔가 힐링돼. 이 가복함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자, 이제 저녁 준비하나요? 오! 오! 잘해야죠. 네. 자, 어른들의 밤입니다. 어른들의 밤. 1누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우먼 같은 느낌? 1누나. 1누나 2차원 찐팬입니다. 둘째 누나는 신사임당. 아, 요리 잘하는 누나. 요리 잘하는 누나. 여섯째 누나는 가장 탤런트를 많이 갖고 있는 누나. 그만큼 고집도 센 누나. 센 누나, 재능 많은 누나. 일곱 번째 누나는 최종적인 중재자. 중재자 역할. 대망의 마지막 누나.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 같은 누나죠. 찐친. 아, 찐친 누나. 찐친. 비즈니스 누나, 요리 잘하는 누나, 센 누나. 뭐 다양하네요. 누나들도 술 한 잔씩 같이 하세요, 이렇게. 네, 뭐. 다 같이 술 한 잔씩 하고요. 이게 가족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소주를 갖고 왔어요. 한 박스가 그냥 없어져요. 진짜 그러네. 일단 언니는 얼굴부터가 사기야. 아, 맞아. 누가 60대로 봐, 이제. 야! 누가 60대로 봐. 60대세요? 야! 나 50. 나 60이라고 하지 마. 야,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보이네요. 저랑 딱 20살 차이 나니까. 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누나랑 내가 제일 동안이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동안 소리 듣거든? 아니거든. 60 이러고. 식구들이 다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드는 순간 눕는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 철이 드는 순간 눕는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 안 들었어. 철이 안 들어서. 얘도 철이 안 들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난 아직도 팬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 영원이요, 같이. 그래, 애교가 이렇게 많으신데. 아, 좋다. 아, 지금 뭔가 안주가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을 과자 같은 것 같아. 거 먹고 있는 만들어 와봐. 어? 만들어 와봐. 어? 네가 막내니까 네가 해야 돼. 그럼. 아, 예. 아, 막내가 하는 거구나. 알았어. 야, 막내가 해. 막내가 해야지, 막내가. 사실 여기 방송국 오면 데리한 지 20년 된 형인데 여기서 완전히 막내네. 알겠습니다. 아니, 막내. 막내 네가 맞아? 뭐지, 형은? 막내 아니라서 좋다. 아, 7번까지는 세이브. 그 막내. 8번, 9번이 같네. 그러니까. 누나. 어? 국물 같은 게 필요해? 국물. 국물. 아. 달지만 않으면 돼. 달아도 돼. 아니야, 안 달아야 돼. 쟤 다른 거 좋아해. 식성도 다르고. 입만 맞추기 쉽지 않아. 재중아, 조금만 덜 맵게 해주면 안 될까? 아니야, 아영 언니만 매운 거 안 좋아해. 다 좋아해. 그래, 뭐 해야 돼. 아니, 이걸 어떻게 만족시켜요? 이거 만족이 안 될 텐데. 저를 더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다 달라서 어떻게? 어렸을 때 같이 누나 살 때 이렇게 의견이 다 다를 때는 어떻게 했어, 행동? 누구 말을 위주로 들었었어요? 1등이 그냥 최고였는데 엄마죠. 엄마. 심부름이 그냥 쭉 내려와서 저 그냥 제가 가는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제가 하는 거예요. 해야죠. 계급 제도입니다, 저희. 우리 막내. 바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이 입맛을 통일시킬 수 있는 요리가 있나? 완전 즉석이구나, 즉석에서. 잠깐만, 그러면. 누나, 그런 거 좋아해? 누나, 그런 거 좋아해? 해물찜 같은 거? 해물찜? 내 해물찜. 해물찜? 해물이 없어. 야, 여기 오징어 있어. 여기. 그건 안 돼. 해물찜을 집에서 그냥 한다고? 근데 해물이 없잖아.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새우가? 아, 새우. 냉동 새우. 새우찜. 우와. 새우찜으로 해줄게, 그러면. 새우찜. 나무 새우찜. 와. 자, 일단, 누나. 응? 찜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없지. 없어? 왜 잘해? 찜이 다 들어가는 게 사실 똑같아. 웃긴 건 이제 보조 역할하는 막내 누나도 요리를 못합니다. 액션 4개. 찜에는 무조건 간장이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되게 달달하면서 그러니까 게 맛도 나고 고소하고 되게 맛있어. 아~ 홍게장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저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색깔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마늘 많이 넣으면 좋아. 어, 굴소스도. 야,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자마자 이게 바로 이렇게 척척척척 만들어내. 머릿속에 뭔가 요리책이 있는 것 같아. 얘가 이제 많이 들어가야 돼. 해물찜은 고춧가루 팍팍 들어가야죠. 맞아. 네. 찜은 빨개야지 맛있잖아. 빨개야 돼. 그리고 짠맛엔 무조건 설탕이 필요해. 또 네 개? 설탕도 또 그치, 네 개. 오! 야, 양념 먼저 만들어서 떡볶이 국물 같지? 어, 그거 먹고 싶다. 옛날 어렸을 때 그 맨날 떡볶이 해준 거. 어, 맞아. 그치? 새우, 나 새우 물 좀 한번 빼줘. 새우 먼저? 새우만 넣어도. 희한하게 새우만 넣어도 꽤 해물 맛이 나. 그치? 어, 그럼요. 네. 새우 자체의 맛이 강하기 때문에. 오, 콩나물. 거침 없습니다. 콩나물은 사실 진짜 많이 넣어줘야 돼요. 어, 맞아요. 이제 숨이 죽으면 양이 금방 죽기 때문에. 그렇죠. 뚜껑이 없으면 그냥 아, 뚜껑이 없을 수 있다. 끝이요? 야, 일단 하나 벌써 뚝딱 끝났어요. 네. 해야 돼. 화나요, 누나들. 무서워요. 그 뭐야, 뭘? 이거는 전분. 전분을 그 짜장면 그 끈적거리는 것처럼 무조건 끈적해야 되잖아, 해물찜은. 그러면 이제 걸쭉 전분 들어가야죠, 집에. 아, 제대로네. 전분물까지. 오, 비주얼 대박입니다. 우와. 약간 아무튼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자, 뚝딱 만들어냅니다. 순식간에. 진짜 대단하다. 진짜 살림꾼이야. 우와. 나왔습니다. 먹고 하자.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오와 소리 나오지. 오, 야, 맛있겠다. 난리 나겠다, 이거. 야, 우리 젓가락하고 이렇게 사진 한번 찍을까? 예, 사진 찍자. 어, 사진 찍자, 이거. 1, 2, 3, 4, 5, 6, 6 명. 짠짠짠. 별 됐다. 인증샷도 귀여워. 남매가 너무 보기 좋으시다. 레인보우 그룹 같네요. 네. 베스트야, 베스트야. 잘 먹을까? 잘 먹겠습니다. 그지? 우리 요리 자판기 재중시간 요리 과연 평가는? 과연? 와, 누나들 반응 궁금합니다. 반응 어떨까? 맛있다. 맛있다. 둘째 누나 반응이 궁금해. 둘째 누나. 요리 잘하는, 잘하는 누나. 맛있다. 아이고. 가족끼리인데도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김재중 씨도 진짜 되게 뿌듯해하는 표정이시네. 어, 맛있게 먹으면 그 기분의 요리 만들지. 그럼. 이게 무슨 스타일일까? 이거 딱 그거야. 아구찜 약간. 순한 해물찜에 게 맛이 조금 첨가 된 느낌? 꽃게찜? 어, 꽃게찜. 약간 꽃게찜. 꽃게찜. 대성공이네요. 우와.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 꽤 좁다. 근데 사사사사. 사사사사. 진짜 간단하다. 이렇게 금방 저기 하면은 술안주로 괜찮네. 아, 성공이다, 성공. 재중 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 이러니까 이쁨 받지. 우리 옛날 생각나지 않냐, 재중아?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상에서 밥 먹었었잖아. 동그란 상. 맞아. 아, 저런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구나, 어렸을 때. 나 맨날 맛있는 거 먼저 먹으려고 막 눈치, 서로 눈치 보고. 김재중 맨날 비계만 먹고. 누나, 나 진짜 나 그 얘기하려고 했어.
왜 닭껍질만 먹어요? 너무 억울해요 진짜. 야 벌써 지금 울컥한다. 야 이것도 100% 내 수영이네. 닭살을 되게 안 좋아해서 닭껍질 안 좋아했는데 어디에다 남기잖아? 그러면 재중이가 닭껍질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내 밥그릇 위에다 계속 올렸어. 누나들이 싫어하는 거 다 저한테 제 밥그릇으로 왔어. 야, 저 막내한테 껍질 같은 거. 재중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몸에 좋은 거야. 그러면서 닭껍질을? 나는 닭껍데기를 안 좋아했거든? 나 닭껍질을 안 좋아했는데 닭껍질을? 그냥 안 먹는 거잖아. 근데 나한테 다 준 거야. 그래서 나는 닭껍질을 잘 먹게 됐어. 감사해 모든 게. 그러니까 편식을 안 하게 된 게 난 너무 감사하다. 막내가 다 먹어.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된다고. 아 인기 진짜 많았는데. 맞아. 아유, 귀여워라. 유니스크. 가장 대구쟁이였을 것 같아. 목걸이 봐라. 그래 인기 많았었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우리 학교에서 초콜릿은 받았다, 빼빼는 받았다. 난 이건 것 같아. 진짜 학창시절 때. 아니, 아니 인기 많았지. 아니야. 아니, 아니, 인기 많았지. 아니, 인기 많았지. 저는 빠들까봐 내가 30불을 먼저 가서 넣어놓고 다시 등교했어요. 찬양스럽다. 찬양스러워. 장민호 씨는 사탕수수. 그때 뽀뽀가 있었나? 이게 너희가 못 오는 비밀이 있어. 너희가 못 오는 비밀이 있어. 인기는 많았어. 인기는 많았어. 뭔데, 뭔데? 재밌다, 재밌다. 아구나? 뭐예요? 얘네는 같이 유치원 때부터 같은 반이었답니다. 근데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였어. 집 앞에서 우리가 하나둘 세 번째 집이었잖아.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얘가 다 잘랐었어. 다 잘랐었어. 진짜 나는 그거 기억해. 우와! 다 정리를 했구나! 어머, 재우 씨 몰랐어요? 쫓아오는 애들 있으면 얘가 다 잘라서 야, 내 동생인데 볼일 있어? 뭐, 편지 주고 가. 이거 뭐야? 얘 누구야? 진짜 이랬어. 몇 번 내가 그걸 봤거든. 얘가? 어떻구나. 아니, 그게 다커트. 아니, 왜냐면 재중씨. 재중씨 학업에 집중하라고. 그니까. 나 되게 싫어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내 동생하고 사귀고 싶고, 나한테 우선 절차를 밟아야 돼. 난 싫었어. 누나 만날 애들 다 만났잖아. 누나의 나야 만났잖아. 왜 나의 낭만을 누나가 커트 시킨 거야? 재중아, 재중아. 너 장가 못 가겠다, 이때. 너 장가 못 가겠다, 이때. 아니야. 너 때문에 못 가. 이거 쉬는 시집살이 이거 어떻게 오겠냐, 이거. 지금 재중 씨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은 팔루나를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팔루나. 근데 진짜 막아야 될 애를 못 막은 적이 있었어. 아. 무슨 일이야? 학교 다닐 때 첫 뽀뽀라는 추억이 있잖아. 근데 내 첫 뽀뽀가 나는 집 앞에 내가 시켰어. 심지어. 내가 시켰어. 심지어. 어머! 몇 살 때? 누나 시켰다고? 내가 시켰어. 난 대문 앞에서 내 첫 뽀뽀. 누나가 유일하게 허락했던 아이가 있었던 거죠. 내 태어나서 첫 뽀뽀. 누나가 시킨 뽀뽀야? 나 완전 누나가 그린 스케치 안에 놀아나고 있었어. 와, 누나가 대박이네. 그러니까 저의 그 10대 초반에 네. 연애사의 잔혹사라고 해야 될까? 누나가 다 컷했죠. 그냥 팔루나가 그냥 머리 위에 있었네.